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네, 뭐 최근 또 시장에 또 경기 민감주 안에 조선 섹터 또한 좀 뜨겁습니다.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 이쪽 보고 계시네요. 좀 들어볼까요? 네, 일단은 뭐 실적 요인이 가장 클 것으로 네. 보이고요. 뭐 이게 발주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에 데이터가 좋았고 네.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 대해서 뭐 작년 연말, 작년 중반 이렇게 거슬러서 살펴보면 이게 코로나의 영향으로 선발주가 나타나서 2022년에는 그 발주가 줄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네. 조선 업종 같은 경우가 뭐 연중에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어요. 네.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현재 측면에서 성장주의 대안으로 경기 민감주가 좀 부각되는 측면이 있고요. 네.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뭐 불나방같이 상승한다고 따라갈 것은 아니고 실적 추이가 분기별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그렇다 보니까 현재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한 가지의 또 핵심 요소가 친환경이라는 요소가 있거든요. 네. LNG선의 추가적인 발주 요인이 2022년 올해에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실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뭐 우려라고 해야 될까요? 유가가 상승을 하면은 뭐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원재료의 그런 부담에 따라서 좋지 않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은 네. 기본적인 인플레이션이 지금 유가 상승을 한번 시장에서 봤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안정화 가능성에도 베팅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에서 뭐 가격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뭐 업종의 조정이 한번 나온 상황에서 반등이 네, 네. 나오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좀 편한 마음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뭐 관련 종목들 오늘 뭐 웬만한 지금 중공업들, 조선주들 다 지금 상승 분위기인데요. 몇몇 종목 좀 살펴볼까요? 네, 네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한 7.6% 정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. 네, 네. 작년 연말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 하회하는 주가였거든요. 맞아요. 한 9만 원대의 주가였는데 지금은 뭐 반등세, 오늘 같은 경우가 시장의 이목이 또 집중되면서 한 7%대 상승의 네. 상승을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.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약간은 덜한 흐름, 차트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현대중공업이 조금 더 강한 측면을 저희가 엿볼 수 있겠고요. 네, 네. 그다음에 삼성중공업까지 살펴본다고 하면 또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겠네요. 한 2% 정도의 상승. 여기에서 저희가 세 종목을 살펴봤을 때 그 업종 내에서 그 주도 업종 그리고 주도 업종 내에서도 주도주를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한데 네. 뚜렷하게 저희가 지금 조선 업종이 시장의 주도주다, 더 갈 거라라고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현재 침체하는 시장 안에서 부진한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업종, 그 안에서 키를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접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네. 차트상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 먼저 그 상승을 나타낸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이 세 종목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는 접근하는 게 용이한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자, 현대중공업 그러면 좀 매매 전략으로 들어볼까요? 네. 네. 일단은 첫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점이 신조선 발주 추입니다. 지난해 1,671척이 글로벌의 발주가 나타났는데 네. 2020년 1,060척 대비해서 약 50%, 정확하게는 57% 정도 증가하는 수치가 네. 나타났거든요. 이게 그 코로나19 이연된 수요가 반영된 측면이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이라는 포인트에서 올해도 발주가 좋을 것으로 보이고 그 선박의 교체 주기가 작년부터 도래한 측면에서 올해까지 그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. 네. 저희가 조정장, 단기적인 조정장일지 아니면 계속 이어질지 그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러한 조정장 안에서 그 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 후 첫 반등 흐름이거든요. 그렇다고 하면은 매수적인 측면에서 접근이
가능하다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. 가격적인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매수가는 현재가로 접근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. 목표가는 13만 5천 원, 손절가는 9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대중공업이 또 미국 1위 빅데이터 기업이죠. 팔란티어 쪽하고 또 MOU를 맺었다라는 소식도 들리던데요. 뭐 스마트 조선소로 또 거듭나는 현대중공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, 오늘 테마 이슈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